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초중등 교사 정원을 대폭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규 채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사 수를 줄이면 과밀 학급 증가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높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학급당 25명이 넘는 과밀 학급으로 운영되는 초등학교는 광주에만 11곳.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학교 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사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교육부는 오히려 초등학교 교사 56명을 감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여기에 맞춰 중등 교원도 28명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데다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 여건이 좋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동안 이제 정원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학생 수에 비해서 교육 여건이 네. 광주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광주시 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사 정원 감축은 위기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줄여야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줄여야 할지도 큰 고민거리입니다. 내년 초에는 광주 지역에서 정년 퇴직하는 초등학교 교사가 한 명도 없는 데다 앞으로 2, 3년 동안은 정년 퇴직 교사가 한 자릿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명예 퇴직을 강요할 수도 없어 정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신규 채용을 억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 교원 부분을 저희가 신규 채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정원까지 줄어버리면 신규 채용 인원은 당연히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대생들이 취업 한파에 놓이게 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해 정원 감축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가 크기 때문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지리산 피아골에서 피서객을 구하다 순직한 순천소방서 산악구조대 김국환 소방교에게 1계급 특진이 추서됩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어제 피아골에서 급류에 휩쓸린 피서객을 구조하다 순직한 김국환 소방교의 헌신적인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1계급 특진을 추서하기로 했습니다. 김 소방교는 어제 오후 구례군 토지면 피아골에서 물에 빠진 피서객을 구하던 도중 계곡물에 휩쓸렸다 숨졌습니다. 광주에서 해외 입국자 중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205번째 확진자는 미국에서 입국한 30대 남성으로 입국하자마자 광주 소방학교에서 격리 생활을 하던 중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역 감염은 엿새째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는 코로나 진정세가 내일까지 이어질 경우 오는 3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지리산 성삼재를 오가는 고속버스 운행에 반대하는 구례 군민들이 오늘 새벽 또다시 길을 막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구례 군민 220여 명은 오늘 새벽 3시 반부터 지리산 도괴심터에서 승객 27명을 태우고 성삼재에 오르던 함양 지리산 고속의 우등 고속버스 운행을 실력 저지하다 새벽 5시쯤 시위를 끝냈습니다. 앞서 구례 군민들은 지난달 24일과 25일에도 동서울에서 지리산 성삼재 고속버스 인가 취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광주시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사업주가 직접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되는 고용유지 지원금 가운데 사업주 부담액인 10%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 특례기간이 오는 9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사업주 부담금액 지원도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유급 휴업과 휴직을 시행할 경우 사업장의 수당 일부를 지원해서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입니다.